자,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얘기, 무게와 관련된 얘기입니다. 얘기 잘 나오거든요. 자, 시험에 과거에 한 2년 전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. 뭐냐? 공차 중량에 대한 정의입니다. 공차란 얘기는 차량이 비어있는 상태의 무게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당연히 차량이 비어있는 상태의 무게이기 때문에 무게에 포함이 된다, 안 된다? 안 되겠지, 공차니까. 사람 승차하지 아니하고 사람 무게 빠집니다. 자, 그 다음에 물품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차에도 어떻게? 물품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, 공차예요. 근데 이 공차에 포함되는 게 있어요. 뭔데? 연료, 기름. 기름, 그 다음에 엔진을 식히기 위한 냉각수. 그 다음에 엔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엔진 오일. 이런 기본 차량이 운행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오일류, 액체들은 뭐다? 만재, 필요한 만큼 가득 찬 상태의 공차 중량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공차 중량에 포함되는 건 뭐야? 연료, 냉각수, 윤활유까지는 포함이 됩니다. 그리고 뭐다? 스페어 타이어 아시죠? 스페어 타이어. 차량이 펑크가 났을 때 바람이 한꺼번에 뭐 빠졌다. 그러면 어떻게 타이어를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. 교체를 하기 위해서 트렁크 안에 들어있는 예비 타이어. 이 예비 타이어까지도 뭐다? 공차 중량에 포함이 됩니다. 근데 뭐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스페어 타이어가 없거든요. 타이어 키트라고 해서 타이어 펑크 키트라고 해서 임시적으로 바람을 이렇게 채는 부분을 막는 액체하고 공기 넣는 장치하고 있는데 걔 같은 경우는 뭐예요? 예, 없으니까 포함되지 않을 겁니다. 근데 예비 타이어가 있는 차량에는 어떻게 공차 중량에 얘가 포함이 된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십시오. 자, 그 다음에 공차 상태에 포함되지 않는 거, 이거 중요합니다. 특히 뭐? 공구. 보시면 예비 타이어 있는 차량에서도 뭐가 있다? 이 예비 타이어를 설치하기 위한 공구가 같이 들어있거든요. 근데 예비 타이어는 공차 중량에 포함이 되지만 걔를 풀거나 조이기 위한 뭐 공구는 공차 중량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요거 좀 주의 기울이시면 될 것 같고, 뭐 예비 부품, 휴대물 이런 거는 뭐 공차 포함 안 된다는 거 잘 이해하시겠지만 공구도 뭐다?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거. 이게 맞는 보기, 틀린 보기 고르는 문제로 잘 나오는 항목들만 제가 주의 깊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공차 상태에 포함되는 정의와 공차 상태에 포함되는 것, 포함되지 않는 것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. 자, 이번에는 뭡니까? 적차입니다. 적차. 물건을 실은 상태인데 승차종은 다 탑니다. 승차종은 다 타고 그 다음에 짐 실을 수 있을 만큼 다 싣습니다. 그걸 뭐라고 한다? 적차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 적차 상태라고 하는 것은 짐 실을 때 어떻게 짐을 골고루 무게 배분이 맞게끔 펴서 전부 다 실어야 맞는 거겠죠. 한쪽으로 몰아 실으면 안 될 겁니다.